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일들이 많은데 지난 한 주는 특히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더 많았죠. 예, 앞으로도 국감이 시작되면 또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사실 그 덕분에 할 얘기가 많은 거는 예, 저희로서는 뭐 그렇게 참 뭐 네. 다행이다라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어쨌든 이슈는 계속 나온 게 우리나라 정치판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걸까라고 떠올려 봤을 때 저는 이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뭐. 사실 워낙 네. 젊고 네. 외모가 수려하시니까 있잖아요. 아, 네. 아 진짜로. 뭐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더 좀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광채도 나오시고 대단하신다. 진짜로. 한 주 동안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네. 그중에서 일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역시 이제 가장 적응한 것은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비속어 논란도 파장이 굉장히 심한데 뭐 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일단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해외 무대에 나가셔서 욕설 파문이 있었던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뭐 대상이 누구였든 혹은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빠르게 유감 표명하시던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국민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뭐 해프닝으로 좀 치부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런 부분들을 이 전국의 여러 가지 야당과의 관계를 약화시킨다든지 혹은 또 이 지칭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언론사와 싸운다든지 혹은 또 이 한미 관계를 더 이 약화일로 가게 하는 이런 식의 행동들은 이 사태를 좀 이 수습하고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확대시키고 확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 문제가 지금 세 달 만에 정말 3년 같은 국정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러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1일 1 사고 하면서 7일간의 외교 순방이 정말 많은 해프닝을 또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좀 더 이 갈등을 좀 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그 MBC 측에 일단은 책임을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론계 쪽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상황과 맥락을 다 살펴보면 예.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 감축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회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국어 맥락상 봐도 바이든이라는 점 또 혹은 또 이 여러 가지 이 의회의 새끼들이라는 표현 등이 충분히 유추 가능하거나 혹은 또 정확하게 그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 있는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런 이 국제사회에서 정말 많은 정치 지도자와 언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이 정확하게 이 발언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방송사와의 여러 가지 보도 행태나 보도 과정에서의 어떤 팩트체크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유감 표명이나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보다는 먼저 언론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우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국회라는 표현, 의회가 아니라 국회라는 표현을 쓴 걸로 알고 네. 있기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우스갯소리로 전 국민 듣기 평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지금 그 일본 그 기시다 총리를 이제 찾아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도 민주당 문제제기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소위 한일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국가 국기가 없는 회의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찌되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지 17년 만에 처음 봤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정말 유능한 외교의 모습을 보이고 계셔서 대단히 놀라울 따름인데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파탄났고요. 또 한중관계는 시작부터 악화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정말 48조 인사조차 하기 어려운 시간을 회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물밑 협상 과정에서 일본과 우리가 2019년에 무역 보복을 받으면서도 여러 갈등 국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물밑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하고 협상을 이끌어 왔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한일 간의 관계도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이 관계들이 있는데 그 외교 관계들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한일 관계를 뭐 한일 회담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 국기조차 없는 국격조차 없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는 거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워낙 한일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이 정도 하관 찾아가서라도 만나는 게 중요했다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친구들의 모임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 실제 양국 간의 우호적인 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의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의제들을 서로 맞교환하기 전에 서로 일정하게 협상을 진행시키고 나서 정말 이 한일 양국 간의 정상이 타결하는 식으로 극적인 어떤 일정한 이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전 또 의미 있는 또 완성도 높은 회담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만나서 친분을 확인했다? 저는 외교 관계에서 그런 친분은 뭐 크게 의미 있는 이 회담과 외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말씀을 주셔서 그러는데 또 지난 주말에 북한에 윤 정부 들어서 다섯 번째 무력 도발이 있었습니다. 현 정권의 대북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비핵개 방 3천 이상의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사실 조금 더 윤석열 정권이 어찌되었건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보다 더 발전된 방향의 남북 관계 이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예를 들면 저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오면서 햇볕 정책을 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라고 저희를 공격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북한이 SLBM을 개발했냐 혹은 ICBM을 개발했냐라고 물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방식은 유엔과의 국제사회 공조 유엔이라는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또 미국과의 어떤 미국 제재 틀 안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남북관계가 서로 대한민국 정부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이 한미관계 또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순히 뭐 먼저 선핵 포기 후 뭐 지원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이미 충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당시에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또 세 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협상이 타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좀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 때와는 다르게 현 정권은 대북 강경 기조로 나가고 네.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는다. 뭐 이런 쪽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그럼 끌려갔기 때문에 북한이 대포동 3호를 포함한 ICBM을 개발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또 미국의 대북 제재는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상 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또 어떤 여러 가지 배럴 기름 어떤 배럴까지도 다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무런 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이제 해결책들은 좀 더 다른 방식의 해결책들. 뭐 물론 햇볕 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비핵화 방 3천이나 통일 대방론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대안과 모델을 좀 더 제시하길 바랬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만 해도 여러 가지 수차례 이 남북미 회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접근을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그 중재자 또한 역할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교안보 라인 문제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좀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너무나 좀 성급히 발표를 했다라는 사실 비판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의 문제도 한 번은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정권에 있어서 이 외교안보 라인 어떻게 평가하시죠?
일단 조급증과 이 무분별한 성과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보고요.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잘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이 미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은 많은 저도 이 외교관들이나 다른 뭐 타국의 이 대사님들, 부대사님들 뵙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항상 미국 정부와 협상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 산업별 우리의 약점과 강점들을 고려해서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저희 이 집권한 지 2주, 3주밖에 안 된 정부가 이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경기 도청 하나 이전하는데도 2014년부터 이 계획을 짜서 8년이 걸리는데 저희는 청와대를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간 만에 이전을 결정하고 이전하게 됐습니다. 텅 빈 용화대 사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됐을 외교 라인도 참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행해서 추진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 외교 라인 등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인 건의안이 박진 장관에 대한 하인 건의안이 또 다른 분에 대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의견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주무부처 장관은 누구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일 겁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권 이 4명의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이 되었고 4명의 장관이 낙마했습니다. 이미 3, 4명의 장관이 또 이 임기 중에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서 뭐 5세 아동 취학 연령 변경에 대한 등을 논란으로 다 낙마를 하셨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인사검증의 책임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이 헌법이 정하는 법무부의 영역 중에 인사검증의 영역이 없거든요. 그런 월권 행위에 대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저희가 이 문제를 삼고 있고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 소위 이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찰국 신설을 문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이 헌법 체계에 대한 논의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차근차근 이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풍 걱정은 안 되세요? 탄핵했을 때 역풍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이 뭐 법무부 장관들이 좀 많이 공격을 해준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라는 역설적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역풍 같은 건 뭐 일단 국민의 공감대 그리고 국민의 심판과 시선이 저는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많을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뭐 어찌되었건 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피할 길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이 허약할 줄 몰랐습니다. 입당한 지 세 달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정당. 저희 민주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도 참 드라마틱했다. 뭐 꼭 비단 민주당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의 체급을 키워줬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만큼 허약한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도 전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저는 이 탄핵 과정도 국민의 눈높이와 시선 그리고 공감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허약한 그때 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허약하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저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또 이 보수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 아쉬움, 네.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그런 궁금하네요. 저는 가장 핵심은 뭐 어찌되건 부동산 이슈라고 보고요. 또 이 코로나 전국에서 어찌되었건 저희가 방역 대책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는 하지만 이 방역 지침이라든지 손실 보상금 산정 범위와 내용 또 그 규모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마치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라고만 자평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2년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소위 사회적 사각지대를 보다 더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2022년도 1차 추경 당시에 정말 저희 열심히 노력했는데 14조에서 17조, 3조 올리는데도 기재부와 정말 이 뭐 정말 거대 야당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3조 만드는데. 그런데 두 달 만에 2차 추경할 때 60조가 생길지 59조죠 정확히. 59조가 생길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 국정운영에 대한 장악력도 좀 부족했고요. 또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 절박함과 간절함, 국민들의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더 보다 더 안아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또 민영배 의원 복당에 대해서도 그 얼마 전에 네. 그 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다시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광주시당에서 아마 요구를 공식적으로 이병헌 광주시당 위원장님이 당무위원회 과정에서 예. 발언했던 것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좀 더 공개가 됐는데요. 어찌되었건 민영배 의원님의 이 탈당 과정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통과되는 과정 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아직도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릴 때 어찌되었건 민영배 의원님은 이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거취와 이 법안에 대한 선택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민영배 의원님이 혼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되고 셀프 배치될 수도 있을 수도 없고요. 또 법사위를 혼자 통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본회의에서 어찌됐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복당 문제는 물론 헌재에서 여러 가지 뭐 판결에 이 뭐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든 그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책임져야 된다. 저희가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이 복당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들, 뭐 꼼수 탈당이다 이런 비난은 개인에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함께 안아야 될 몫이라고 함께 몫이라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법안에 대한 이 논의를 참여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우리 당의 동지라고 하는 당 차원에서의 당론 채택 과정에 누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소신과 신념을 다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복당하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신다. 네, 이 말씀이시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책임.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혼자만 지금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건 좀 불공정하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오케이. 예. 또 국감 때문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도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죠? 그렇죠. 10월 4일부터. 지금 이제 국감 계획서가 아직 채택 안 된 상임위도 있고요. 채택된 상임위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제가 속한 과방위 같은 경우는 아직 채택은 안 됐습니다. 이제 내일 전체에서 할 예정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이제 국감 일정이 10월부터 한 3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 말이에요. 네. 국정감사라고 하면 사실은 야당의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이자 중요한 기회예요. 그런데 네. 이번엔 더 좀 그 이게 원래 따지고 보면 왜 그러냐면 정권이 출범한 지 지금 이제 몇 달 안 됐거든요. 다섯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다섯 달 정도밖에 안 돼서 따질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았는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할 게 많죠. 뭐 여러 가지 이 전방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근데 네. 증인을 김건희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뭐 마찬가지로 뭐 저쪽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어차피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위원장이 어찌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차 좀 지켜봐야겠죠. 가능하다고 보세요? 쉽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특별히 이제 수사의 범위에 있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코바나 콘텐츠 나 문제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의 확장 공사 과정이라든지 사적 채용이라든지 혹은 해외 순방의 민간인 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국감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은 있긴 합니다.
굳이 우리가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국가 운영 차원에서 과연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저희가 권리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사적 채용 말씀하셨는데 진짜 궁금한 게 현 정권만 청와대나 대통령실 인사를 사적 채용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과거에도 공채를 안 했으니까. 사적 채용의 반대말은 공개 채용이기 때문에 공개 채용을 안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 정권 때 아마 두 사람인가 한 게 그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 사적 채용 원래 사적 채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적 채용의 범위를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별정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공채 공무원 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적 채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사적 채용이라고 하면 어쨌든 인사 시스템 하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이 구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여러 가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코바나 콘텐츠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그러니까 부인의 회사 직원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용한 사례는 저는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과연 그분들이 이 국정 현안의 이해도가 높아서 그 해당 이 부속실에 편성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마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뭐 궁금한 게 네. 많죠 요새는. 네. 저도 그러면 네. 대통령실 그 여러 가지 이 개보수한 업체도 사실 저희가 사무실까지 가보면. 그 대통령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정말 미스테리한 정권이고 미스테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뤄볼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생겨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럼요. 하는데 당 내에서 개혁의 딸 중심으로 당 논의 전개가 되고 당신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탄생한 것은 딱 한 가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길로 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모든 지도부가 개혁 성향이 강한 지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개파식으로 분류하기는 한데요. 지나치게 편의상 분류였다고 보고요. 전 8명의 컷오프 통과한 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팔색조 후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초선, 재선, 3선, 청년, 여성, 지역 등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도 그중에서도 좀 보다 더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이 아마 선출이 됐다고 보고요. 이 개혁의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왜 180석을 줬는데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는지 또 민생 현안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질책도 함께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원과 질책을 함께 받아 아는 이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이 민생 현안을 또 개혁 현안들을 추진해 갈지는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팔색조 청년 여성 뭐 이렇게 네. 골고루 나왔다. 좋습니다.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청년이시고 대표를 네. 하시고. 예, 대표 네. 아니 지금은 뭐 거의 독보적인 대표시죠. 그렇죠. 근데 청년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제가 궁금한 게 2019년 정도에 발언을 하신 걸 보니까 당 내에서도 청년을 칭해서 애들 모아라, 애들 데려와라 이렇게 언급하시는 게 불편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그간 좀 변했나요? 어땠나요? 뭐 확실히 제가 이제 청년 정치 참여란 말을 저는 잘 쓰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정치 참여란 말로 주변이 나거든요. 저희가 스스로 정치 주체가 되어야 되고 정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 스스로 저는 지도부 출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만한 역량과 힘을 갖춰야 된다. 또 기성세대 또 재선 3선 선배 의원님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항상 이제 청년 대학생 연장 하면서 느끼는 건 애들 좀 모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알바생이나 흥신소는 아니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찾아오라고 하는 건지. 어찌되었건 그런 분들을 우리 당이 정말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할 때만이 또 청년 정책, 청년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때만이 청년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지금 청년 정치인으로 대변되는 분들이 계신데 많은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지도부 정치를 먼저 하신 분들이죠. 시작부터 지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정치의 범주는 결국 이 여러 가지 이 정말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호흡한
그런 청년 정치가 진정한 의미의 이 당의 근간과 뿌리를 이룰 수 있는 청년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다고 아직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을 그거 진짜 아니 네네네. 그 지도부 정치라는 그 표현은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네.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고 못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와 이슈를 저는 던지셨다고 보는 게 네. 이게 차극이 올라가는 것과 지도부에 이렇게 출연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 시각의 차이가 있고 생명력의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정치적 생명력? 뭐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긴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기라성 같은 또 선배 의원님들에 비해서 청경태 뭐 젊고 뭐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이 다양한 저희 세대가 또 똘똘 뭉쳐서 저희가 뭐 1주차 때 강원도 대구 경북 경선에서도 저도 상당히 선전했고요. 또 그 2주차 때 부울경과 충청에 지역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뭐 저는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또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지만 그 후반기 이미 전에 전반기 때 여러 가지 어떤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는 정치가 좀 더 변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또 나이 순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17년 전에 같이 공범을 접었던 동지 또 13년 전에 같이 현수막 달았던 동지, 9년 전에 같이 의자 날랐던 동지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당대표 회의실에 들어서면 기자님들이 앉아서 본인이 했던 모든 발언들을 워딩으로 적으면서 쾌감을 얻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함께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선출된 이 권한과 범위 하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그 진정한 의미의 정치 육성 프로그램이 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나이 순이 아니다. 저도 동의는 하는데 비슷한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도 했던 것 같아요. 친분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아, 네. 예. 네. 아, 뭐 같은 청년 정치인들이니까 맞습니다. 뭐 이 네. 여야를 넘나들어 사는데 네. 근데 요새 굉장히 어떻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승기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좀 강점과 단점이 뭐 분명한 분이라서 사실 장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어떤 기획과 전략에 능하다는 점. 단점이 그렇죠. 있다면 이 전략과 기획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치는 함께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소위 이 정말 정책에 민심을 씌운 것이 전 정무라고 보는데요. 정책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민심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책과 민심을 함께 잘 모아서 정무적 감각을 함께 갖추는 게 전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그런 이 부분들이 아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 갈등과 또 혹은 이 쟁점의 중심에 서지 않았나. 정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그리고 그런 국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좀 뭐랄까요. 탁월하게 유능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이제 네. 이 28일 날이면 저희가 지금 이걸 찍는 그 전이기 때문에 28일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이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냥 이건 당을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일단 사실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 자체가 당대표를 윤리회부는 사실상 징계위 회부한 것이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추가 보고요. 추가 징계도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처분이 저는 처음에 인용이 됐을 때 물론 법원이 지금까지 정당의 공천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입한 경우는 거의 사상 초유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너무나 현저한 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했는데 이 가처분 인용 과정에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조영 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원내대표로 옷만 갈아입고 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리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는 않더라고요.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면 혹은 이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하라고 치유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가장 먼저 윤리위원장부터 정치적 책임을 했어야죠. 사실 저는 이 정당에서의 여러 가지 이 정치적 프로세스가 좀 많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점, 또 정치적 책임도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이 아마도 이 저 정당을 비상사태로 만들어가고 있고 뭐 이 당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 심지어 상임정국위원회를 막 이 일주일 사이에 10번씩 개최하면서까지 저렇게 당원당규를 개정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 사고 판명 났기 때문에 최고위가 그것도 의결했기 때문에 직무대행했던 건데 당대표도 아니고 권한대행이 아닌 임기가 6개월 이후에 복귀해야 되는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인데 그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상식에 기반해서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저 정도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라는 뭐 제가 뭐 드릴 말씀 애정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네 그렇게 관전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청년 정치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 아주 진짜 전도가 창창한 청년 정치인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오스트리아에서 31살의 총리를 오른 네. 세바스티안 쿠아츠라는 네. 분이 있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총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도 있고 영국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부터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서 40대 초반에 이제 영국 총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총리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모든 청년 정치인이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아주 그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네. 얘기 너무 잘 들었죠? 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시간이 정말 금방 갔습니다. 네. 시간이 금방 갔고요.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할 얘기가 더 풍성해지는 가을에는 모든 게 풍성해진다고 그러는데 정치권도 할 얘기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뵈야겠죠? 네, 예.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